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아누나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콩팥병 환자는 인도 조심해야 한대요. 인은 도대체 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 건가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보이는 가공식품 있잖아요. 웬만해선 다 인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핫바라든지 소세지, 라면, 콜라 이런 것들에 인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천연식품 중에는 단백질인 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콩 이런 곳에 인이 들어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은 인이 들어오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가 동시에 인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섭취하게 되면 우리 좀 어느 정도 배출도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은 채로 몸 안에 이제 계속 인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이라는 특징이 칼슘하고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세트로. 인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칼슘 어딨어 하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나오라고 해요. 뼈는 계속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인은 계속 배출이 안 되고 쌓이고 칼슘은 계속 빼내지니까 이 콩팥병 환자분들이 골리영양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 섭취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뼈 건강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칼슘이 나오게 되면서 그냥 결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에 석회질로 쌓이게 됩니다. 석회질로 쌓이게 되면 이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막히게 되면 동맥 경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는 뼈 건강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혈관 건강하고도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인이기 때문에 우리 콩팥 환자분들은 이래서 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자료들을 보면 칼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넘쳐났는데 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어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인도 살펴보면 칼륨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칼륨하고 비슷하게 물에 담그면 빠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조리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도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하면 인이 좀 빠지게 되고요. 또 삶는 과정에서도 빠지고 기름을 두르고 하실 때도 인이 빠지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기름을 두르면서 하시고 거기에 키친타올로 기름을 좀 제거하면서 하시면 인을 뺄 수 있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육류에만 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쌀에도 인이 있기 때문에 밥을 한 끼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물을 한 두 배 정도 하고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그 물을 두 시간 정도 담근 물을 버리고 그 쌀을 새물을 받아서 밥을 지으면 그 인도 빠지고 칼륨도 같이 빼낼 수 있는 조리법이 되게 됩니다. 유제품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우유인데요.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칼슘도 섭취할 수 있게 돼서 우유 한 잔 정도 챙기시면은 영양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우유가 이렇게 좋은 영양가가 있지만 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우유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나 유제품을 내가 좀 다른 걸 골라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체품으로 아몬드유나 두유를 고르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는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에 보면은 산도조절제나 인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일단은 그 물건은 피하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가공식품은 가급적 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인이 들었는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90%가 흡수가 되고요. 천연식품에 있는 인들은 우리가 섭취를 해도 흡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 가공식품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의외로 이게 인이 안 들었는데 인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콜라에는 인이 많지만 사이다에는 인이 적고요. 아이스크림에는 대표적으로 인이 많은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고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우유에서 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유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유제품이 아닌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샤베트 같은 과일 맛으로 잘 녹아지는 그런 아이스크림. 그러면 칼륨은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가공 과정에서 이런 아이스크림은 칼륨은 좀 빠지게 되니까요. 유크림 제품인 아이스크림보다 이런 샤베트인 아이스크림을 고르시면 되고요. 빵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에 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를 쓰지 않은 효모빵을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가공식품을 고르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